안녕하세요, 아즈꺼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만에 여름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중원절, 중국어로는 쫑우엔찌에라고 하는 음력 7월 15일 대만에서 매년 있는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이 중원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8월 대만에 가시면 길거리마다 사람들이 뭔가를 태우거나 또는 무슨 음식 같은 거를 장만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쫑우엔찌에, 즉 중원절이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귀신의 날인데요. 이날은 돌아가신 조상을 포함해서 모든 귀신이 땅으로 내려온다고 믿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가짜돈, 즉 종이돈을 태워 공양하거나 어떤 공연을 함으로써 귀신들을 즐겁게 하는 축제인데요. 그래서 이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즉 음력 7월 중에는 혼례라든지 출산, 이사 등의 주요 행사들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음력 7월 한 달이 귀신의 달이고, 7월 15일은 중원제, 쫑원제이기 때문에 마트, 뭐 까르푸나 다른 대형마트에 가시면 이런 제사에 쓰이는 음식이나 물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때 할인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광고도 되게 많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제사에 쓰이는 음식들은 제사가 끝나고 나눠 먹거나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보통 과자나 뭐빵 라면 음료수 같은 걸 많이 삽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귀신을 기쁘게 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해가 되지 않게 귀신에게 바치는 제물로 또 종이돈이 있습니다. 즉 가짜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돈을 태우기도 합니다. 예, 그럼 이상 대만을 좋아하는 아재 아즈꺼꺼였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에 좋아요, 채널 구독, 영상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